지금 보시는 이곳은 충주시 원평리 사지에 바로 석탑과 석조 열의 입성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곳은 오래전부터 석굴과 석탑이 있었던 걸로 봐서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떤 사찰이 어느 시기에 창건돼서 언제 폐사되어서 지금과 같이 석굴과 석탑만 남게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신라시대 때 선조사라는 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명확한 건 아닙니다. 현재 이곳에 바로 석탑과 석굴, 이두 석조 조형물은 고려시대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두 유물로 봐서 이곳에 적어도 고려시대부터는 사찰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지만 어느 시기에 폐사되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건 없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고려시대 사찰이 있었고 바로 그곳에 석탑과 석굴이 조성되어서 봉안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원래부터 있었는지 아니면 최초 창건 당시에는 다른 모습이었는지도 명확하게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석탑과 석굴은 상당히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석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석굴은 석굴 앞에 연화대석으로 마련한 작은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조형물은 현재는 대례석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원래부터 이런 용도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를 후대 현재와 같이 모습으로 바꿨는지는 명확히 알수 없습니다. 사각형 연화대석 위에 3단의 대임이 있고요. 사각형 간주석 그리고 다시 연화대석을 마련했는데요. 연꽃 무늬가 아주 볼륨감 있고 두툼하게 새겨진 걸로 봐서 고려시대 조형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와 같이 상당히 규모가 큰 석굴 입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상당한데요. 아래쪽에 아주 규모가 큰 연화대석을 마련하고 그 위에 하나의 돌로 조성한 석조열의 입상이네요. 석조엽상이 있고 그 위에 다시 팔각의 곡괴석 형태의 뭐라고 할까요? 간 모양의 보호석 또는 뭐 보계석이라고 할까요? 팔각 형태의 석조 옥계석이 이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고 잘 만들어진 그런 조각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우수한 장인이 이 석굴을 설계, 시공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쪽에 연화대석도 굉장히 큰 돌로 마련을 했는데요. 현재 이끼가 많이 끼어 있지만 연꽃 무늬가 하부에 있고 그 상면에 타원 형태로 작은 대자를 마련해서 석굴을 끼워 고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후대에 보수하는 과정에서 세멘트를 발라서 현재와 같이 보수를 했네요. 어쨌든 중수가 됐음을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정자국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석굴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와 같이 다른 돌로 깎아서 앞쪽에서 끼우는 형태로 제작을 했습니다. 다른 석굴도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이 제작을 합니다. 아니면 대자 상면에 달을 표현하고 불신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별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당히 규모가 큰 불신을 조각해서 올렸는데요. 돌이 양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한 돌을 채석해서 이곳에 옮겨서 조각을 했다는 게 대단합니다. 현재 옷주름이 V자형으로 다리 아래쪽부터 가슴까지 쭉 올라가서 표현됐고요. 상당히 두툼한 옷주름이 아주 웅장한 몸체를 걸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아래쪽으로 내려서 손이 보이도록 하고 있고요. 오른손은 올려서 가슴 높이에 대고 있습니다. 이 수인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뭐 대략적으로 시무웨인, 뭐 여원인 이런 수인을 모방한 그런 수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불상의 옷주름의 표현이 상당히 두툼하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네요.
옷주름이 아주 섬세하지는 않지만 두툼한 그런 옷주름을 그래서 아주 몸매가 육중한 그런 형상을 취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뒤쪽으로는 이와 같이 옷자락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돌로 제작한 굴뚜를 그 위에 올렸는데요. 이상하게 굴뚜와 목주름은 조금 색깔이 다르네요. 그리고 채색을 한 흔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목에 목주름, 뭐 삼 들어가는데 삼두의 표현이랄지 뭐 입술, 코, 눈 이런 표현, 그리고 귀가 상당히 크게 표현됐네요. 눈을 살며시 지그시 감고 전망을 주시하면서 많은 예배자들을 살짝 미소를 띠면서 바라보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볼륨감이 있네요. 코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존 상태가 양호한 그런 불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의 귀인데요. 귀도 상당히 두툼하고 크게 표현을 했죠. 보통 섬세하게 그리고 날카롭게 세련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섬세하진 않지만 아주 두툼하면서도 볼륨감 있게 살찐 그런 얼굴과 몸매와 귀 이런 표현 기법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팔각에 보게색을 올렸는데 머리 위쪽에 낮게 원형으로 받침 부분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팔각으로 조성한 다음에 모서리마다 윤곽선을 두었고요. 그리고 끝부분은 살짝 짙게 올려서 경쾌하게 단정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목회색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석조열의 입상은 보존 상태도 양호하고요. 그리고 조각 기법도 신라시대처럼 아주 섬세하고 깔끔하면서 정연하지는 않지만 고려시대의 조각 기법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계석까지, 그러니까 보계석까지 잘 남아있죠. 물론 보계석 상부에 보주랄지 또는 다른 조형물이 추가 장식되었을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살짝 연화문 끝단 같은 게 현재 보이고 있는데 위쪽에 올려볼 수가 없어서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추가적인 장식물이 보계석 위에 올려졌을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불상은 바로 이곳이 고려시대 절터이고 고려시대 이 지역일 때 많은 불교 신도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예불을 올리고 그리고 무언가 소원을 빌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죽어서 극내광생하기를 빌었을 걸로 보이는 그런 불상입니다.